41번 해볼게.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수행했다 어떤 연구를? 연구 너무 중요하지. 앞에 있는 스터디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보여주는 연구. 보여주는 내용은 명사절이 되겠지. 뭘 보여주냐? 우리의 뇌가 탁월하다는 것을. 일관성 있는, 꼭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에. 어떤,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 주제야, 이거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실험 내용이 나와. 우리의 뇌는,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실험은, 이제 이 사실을 알아내게 된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야. 애들 얘기하지만, 과정이 나오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그 연구에서 뇌 분리 환자, 좌뇌 운해가 끊겼대. 는 직역하면 보여주어졌다. 의역하면 보았다가 되지. 사형식의 수동은 약간 능동처럼 해석이 돼. 사형식이기 때문에 I/O가 없어서 수동이지만 D/O는 올수 있다는 특징도 기억해주고, 의역하면 보았다야. 이미지를 보았다. 서치 대신 쏘댓이랑 비슷하게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워. 그래서 뒤에 완문이 와야 돼. 이거 형용사절 아니야, 부사절이야. 그것이 오직 왼쪽 눈에게만 보여지도록, 보여지기 위해, 보여지도록이 좀더 자연스럽네. 보여지도록 어떤 이미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건 PP 수동태 여전히 요청받았다. 요청한 거는 실험하는 사람이고 요청받는 것은 이 환자들이야. 뭐 하에 달라고? 고르라고 관련된 카드를 그들의 왼쪽 손으로. 자, 여기서 포인트는 왼쪽 눈과 왼쪽 손이야. 자,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 왼쪽 눈과 왼쪽 시각과 왼쪽 몸의 움직임, 눈과 손이겠지? 는 통제된다, 운에 의해서. 즉, 이렇게 뇌 분리 환자들에게 있어서 연결, 운에와 좌뇌의 연결이 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해도 되고, 직역으로는 의미하면서 해도 괜찮아. 의미하면서. 대절이지? 어떠한 정보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한 뇌에서 다른 뇌로. 즉, 잘 봐. 왼쪽 손으로 한 일, 왼쪽 눈으로 본 내용은 운에만 저장될 수밖에 없거든, 정보가.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운에만 지금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야.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운에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을. 그리고 좌뇌는 몰랐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겠지? 끊겨져 있으니까. G라는 사람은 물어보았다. 환자들에게 왜 그들이 선택했는지 카드를. 그들이 선택했던 그까 디드가 선택이야. 그래서 대동사 디드를 쓰고 있지.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거야. 언어는 처리되고 발생되기 때문에 좌뇌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지금 정보들은 다 운에 저장돼 있단 말이지. 어디 갔어? 정보들은 다 운에 저장돼 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면 좌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끊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좌뇌는 대답하도록 요구 받는다.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뭐야? 좌뇌 운에가 끊겨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게 맞거든? 하지만 실험의 디자인 때문에 오직 운에만이 알고 있었다. 왜 환자가 그 카드를 골랐는지. 그렇지. 좌뇌는 이걸 몰라. 아까 다 설명해 놨잖아. 끊겨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결어 기억해 주고. 연결어 많이 나오네. 연결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G라는 사람은 예상했다. 환자들이 조용할 것이라고 요청받을 때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그렇겠지. 이게 상식적인 결론이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결과인 거야. 대신에 모든 피 실험자들이 꾸며냈다 반응을. 이게 뭐야? 10번이 바로 1번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지.
뇌는 이야기를 꾸며낸다. 그래서 좌뇌 우뇌가 끊겨져 있으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이 결론을 내린 거야. 아, 이거 만들어낸 거구나. 좌뇌는 요청받고 있었다. 만들어내도록 실현을 행동에 대한 아, 여기 realization이 아니었구나. rationalization이니까 설명이라고 할게. 좌뇌는 몰랐다 답을 하지만 이 자네가 답을 몰랐다는 사실이 막지 못했다. 좌뇌가 대답을 꾸며내는 것을. 즉,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좌뇌는 대답을 꾸며냈다. 하지만 연결어는 맨 앞으로 빼서. 지금 연결어가 엄청 많이 나오네. 연결어 시험 내기 딱 좋은 질문이니까 기억하고. 하지만 그 대답은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는. 그렇겠지. 왜냐하면 좌뇌 우뇌랑 끊겨져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지어낸 거야 좌뇌가. 이제 만약 이 연구가 가정법인데 여기는 과거하려고 여기는 과거야. 혼합 가정법 가능해. 특이한 케이스니까 시험 출제될 수 있어. 만약 이 연구가 제한되었다면 뇌 분리 환자에게만 이것은 흥미롭지만 별로 우리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실험이 일어났던 거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썼다고 생각하고 외우면 돼. 혼합가정법. It turns out that 생략돼 있어. 드러났다. 뭐로 드러났냐? 뇌 분리 환자가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다. 이미 첫 문장의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야. 사람, 우리 뇌는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천재라는 거. 우리 모두는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스토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정보가, 그 이야기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을 때, 우리 뇌는 단순히 채운다. 그 디테일을. 이거 이제 다른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잡음이 껴가지고 못 들었어. 근데 우리는 그 잡음이 껴서 못 들었던 내용을 추측해가지고 알아낸단 말이야. 그게 없는 정보를, 그러니까 fill in the gap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없는 정보를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알아내는. 물론 그거는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해. 그거는 앞뒷 내용에 근거가 있으니까는 지어내는 거가 좀 다르긴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아예 아무런 근거가 없이 아까 no basis라고 했잖아. no basis인데 이걸 만들어내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주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연결어가 오히려 더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험이기 때문에 순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지. 여기까지.